안녕하세요. 마트 이슈입니다. 한국의 예술가이자 리얼리티 방송 출연자인 기안84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스타트 아트페어에서 팝아트 작품을 선보이며 영국에서 정식 데뷔합니다. 로이터통신은 웹툰 작가이자 한국의 유명 방송인 나 혼자 산다를 통해 큰 인기를 얻은 39세 기안84가 전세계 현대 작품들을 선보이는 행사에서 다른 한국 예술가들과 함께 그림을 선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안84는 로이터와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의 예술적 영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전시한 것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을 밝혔습니다. 작품 활동에 영감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기안84는 웹툰을 그릴 당시에 영감의 소재가 된 학교, 군대, 사회생활 등이 이번에도 나에게 영감을 줬다며 예술은 사실 똑같다. 내가 보고 느낀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기안84는 자신의 작품 나홀로 3에 대해 이 작품에서는 고양이나 개가 사람으로부터 중성화됐을 때 착용할 수 있는 넥카라가 시그니처라며 이를 통해 한국의 사람들이 말하자면 중성화되었다는 것을 비유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모습을 중성화됐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점 하나가 그려진 그림이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것을 보며 예술이나 미술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고백한 기안84는 이번을 계기로 더 많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 새로이 시작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런던에서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것의 의의에 대해 그는 현지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신이 미디어를 통해 자주 노출되기에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것인지 자신의 작품을 보는 것인지 잘 몰랐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예술을 새로이 받아들일 것 같고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하다며 현지 반응에 대한 호기심을 내비쳤습니다. 스타트 아트 코리아 관계자는 기안84 작가는 스타트 아트페어 서울 당시 상당히 주목받았는데 단순히 웹툰과 방송을 통한 사전 인지도 때문이 아니라 작품에 대한 높은 평가가 주목의 이유였다며 영국 본진에서 열리는 스타트 아트페어에서도 기안84가 추구하는 예술적 가치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작품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